와, 뭐 우예. 아... 뭐 날씨가 좋아져? 하늘이 계속 심술을 부리네. 와, 근데 이런 악조건, 이런 날씨에 대형아, 우리가 일단 온 거는 여기 바닷가에 온 게 아니라 아... 우리는 뭐... 핫워터라고 뭐 핫워터 비치 뭐 온천수가 나온다 그랬잖아. 주위를 둘러보니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다들 수영복 차립니다. 서프, 스파, 봐라, 핫락. 야, 오, 돌이 170도까지 온다. 아, 돌이 뜨겁구나. 야, 그러면 이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65도로 한다 이게. 야, 웬만한 사우나. 아, 밑에 돌이 달궈져가지고 위에 이제 열이 올라오니까. 야, 이게 물이 뜨거워지는 거야. 열에 눕네. 아, 봐라, 요, 막 단거가 뿐다. 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가 보다. 가보면. 잠깐만, 그러다 미워. 아, 이 바람도 쉬고야. 야, 근데 발춤을. 야, 이거. 이거는 야이. 야. 아까 산뜻하 대형아, 아까 봐라. 야, 우산 접어라. 하늘이 심술이 나가지고 이게. 우산 접어라, 아깝다. 접어놔라. 이거 아끼나라. 차라리 비 맞는 게 낫다. 이놈의 바람이 심한 바람. 그게 일단 저 가보자, 저. 저런 데가 내려가보면 있을 것 같아. 와, 나 접어라. 아. 스케줄이? 뭐야 이제 핫워터. 롱 해외. 어디야? 예. 락? 락? 머리 있다고? 아, 뭐지? 일단 온천수를 찾는 것이 급선무. 돌을 찾아보라는 아저씨의 힌트에도 영 감을 잡지 못하는 두 사람. 그런데 이것저것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는 건 다름 아닌 삽. 수영복과 삽의 부조화라니 궁금증만 늘어간다. 이때 대형에게 특별 힌트를 주는 아저씨. 형, 여기 발로 보라는데? 오! 발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거짓말처럼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 너무 고생해. 이게 바로 온천수인가? 온천수예요. 어, 잠깐만, 대형아. 와, 몸이 녹는데, 이거. 아, 나 속상해. 뜨겁다, 뜨거워. 야, 뜨겁다. 오. 몰아치던 비바람에 떨던 대형이와 근수에게 더없이 반가운 온천수. 그런데 자꾸 차가운 바닷물이 회방을 넣는다. 야, 근데 찬물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야, 최적의 장소를 찾다. 야, 지지자. 이제 원리를 알았어요. 핫워터 비치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 천연 온천수가 샘솟는 신비의 장소. 썰물 때 드러나는 온천을 즐기기 위해 매년 13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호러만들의 명소다. 일단 자리만 잘 잡으면 염분, 칼슘, 마그네슘이 더해진 온천물이 샘솟는 데다 차가운 바닷물과 뜨거운 온천수를 적절히 섞어가며 나만의 온천을 만드는 것도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재미다. 사람들이 알려준 방향으로 온천수를 찾아 나선 대형이와 근수. 땅속에서 샘솟는 온천수를 보니 자연스레 손부터 가리는데. 얼마? 왜 그래 뜨거워 형님? 많이 뜨거워. 괜히 65도 온천물이겠니?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감독님 차례입니다! 감독님 한번 해보시죠! 감독님! 깜짝 놀랐네! 둘러보니 이미 좋은 자리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두 차지했다. 은근슬쩍 그 사이에 끼어 상황 파악부터 해보는데. Hello. Where are you from? 여기 샤워과. Where are you from? Germany. 아. Very far. Germany is very fantastic. Korea. South Korea. I'm from South Korea. 여기 어떻게 왔지? How do you know? Lonely Planet is cool. Lonely Planet. How about that? It's nice. Nice? And hot. Oh, I think very hot. Yeah, don't sweat. Just hot. Oh. 한 자리에서 바다도 즐기고 온천도 즐기고. 비록 셸프 시스템이긴 해도 모두 이색 온천욕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그나저나 대형이와 군수는 어딜 간 거지? 정말 우리나라 그런 말이지. 온천 터지면 논한다는 말이지. 그렇죠. 내가 오늘 온천 하나 터진다. 여기 오늘 해수 온천 하나 만들라니까. 내가 이날을 위해서 트위스트와 싼 거를 연구하니. 과연 맨션으로 온천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무작정 파고보는 태양이와 근수. 오, 물 난다. 찬물이다. 닥치는 대로 땅을 판 지 벌써 30분째.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